하다 보니까 네. 아 이거 여기는 지금 사도 더 떨어져도 큰 손해는 없겠다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두 번 유찰 되더라도 또 그 이제 두 번째 이제 투자했던 사례가 이제 부동산 침체기에 이제 아파트 투자 사례가 있으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뭐 몇 년도였고 그 당시 시장 분위기 어땠고 왜 그 아파트를 투자하셨는지 말씀을 좋을 것 같아요. 침체기에는요 사람들이 잘 안 해요. 네. 사람들이 왜 안 하냐면 네. 지금 더 떨어지는 그쵸.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오늘 살 필요가 없죠. 예, 더 떨어질 네.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네.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쭉 그 부동산들을 많이 시세를 보고 이렇게 그 하다 보니까 네. 이거 여기면 지금 사도 더 떨어져도 큰 손해는 없겠다. 뭐 경제 지식이 뭐 이렇게 풍부하고 뭐 네. 그런 건 아니고 아 이렇게 봤을 때 부동산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런 게 침체기 때는 오히려 기회다. 쌀 때 사는 게 기회다. 원래 부동산 경매는 싸게 사는데 네. 일반 매매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게 경매고 네네. 그러면 매매보다 침체기 때 더 경매를 싸게 산 놓으면 분명히 부동산은 하향 찍고 또 올라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때가 네. 사실 2010년부터 2013년도 네네. 요 사이에 경기가 안 좋았어요. 네. 이때 기사를 보더라도 네. 부동산들이 많이 이제 폭락하고 전세가 깡통 전세 막 이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통 두 번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분위기하고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두 번 유찰되더라도 또 낙찰되는 거 보면 전에 가격 비슷하게 낙찰됩니다. 그럴 바에야 네. 한 번 유찰됐을 때 네. 최저가보다 조금 더 써서 그쵸, 낙찰받는 그쵸. 게 그쵸, 그쵸. 경쟁도 없이 그쵸. 얼마나 좋은가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받은 것들이 네. 한 번 유찰됐을 때 네, 네. 이제 최저가 조금 더 써서 단독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저 무슨 단독으로 받아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저만은 알고 있죠. 웃고 있죠. 그 이제 보통 이제 그 당시의 분위기가 네. 보통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 유찰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근데 작가님께서는 두 번 유찰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높아져서 너무 높아요. 오히려 네. 그 가격 높게 되더라. 네.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한 번 유찰됐을 때 최저가에 들어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지금. 네, 감정이 네. 시세하고 비슷한 게 있고 또 감정이 또 시세보다 낮은 게 그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부동산 침체기에 투자해서는 이제 뭐 대략 얼마 정도를 좀 버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시세 차익을 네, 보면 네. 이제 현재 시세 차익을 보는 거죠. 시세가 이제 뭐 한 9억으로 봤을 때 네네. 그 당시에 봤을 때 이제 여기 적용이 났지만은 네. 한 5억. 아직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저기 그 매각을 했고요. 아 예, 현시세라서 해서죠. 예, 예, 예. 네. 여기도 이제 네. 그 현시세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부동산은 네.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는 물론 좋은데 여러 번 하는 거 말고 네. 하나를 그냥 오래 갖고 있는데 그쵸. 돈을 벌더라. 네, 그쵸. 이거를 깨달았어요. 네. 여러 번 해서 많이 네, 손바퀴만 잠깐 해가지고 돈을 네. 오래 갖고 있었으면 네. 훨씬 좋았을 텐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가장 단기로 갖고 있었던 거는 어느 정도 갖고 있다 하셨고 네. 가장 장기는 얼마나 계셨나요? 가장 단기는 이제 제가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네. 야. 3개월 받았는데 네. 그거는 그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때 이제 그 문재인 때 문재인 정부 때 네네 막 상승기였군요. 네, 그때 네. 그때는 제가 이제 공매를 받았습니다. 네네 공매를 받아서 네. 이분 사신 분한테 보면 배 아플 텐데 네. 공매 받은 그리고 지금 8천에 받아서 1억 5천에 팔았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3개월 만에 네, 와. 다 치고 그때는 분위기가 사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싸게 받았고 또 운이 좋았고 운대가 따랐고 3개월 오래 갖고 있는 거는 수익형을 오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같은 네, 나오는 네, 부동산 차익은 저는 이제 성격이 네. 급해서 좀 오르면 막 팔아버려요. 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내가 이제 나중에 깨달았지만 그러면 좋은 거 아니다. 부동산은 제대로 샀으면 네. 오래 갖고 있는 게 좋은 거다. 그리고 오래 갖고 있는 거 월세가 나오니까 네. 월세 나오는 거는 좀 오래 갖고 있습니다. 그 이제 세 번째 사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세 번째는 이제 40개 이상 40명 이상의 임차인이 있는 거죠? 이 빌딩 사례 유치권도 있었나요 이게? 유치권도 있었고요. 야, 근데 이런 건 보통 이제 아무리 전문가여도 좀 무서워서 못 들어가지 않나요? 너무 사람이 많기도 하고 유치권까지 네. 걸려 있으면.
근데 네. 이미 뭐 유치권을 네. 좀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아 실제 유치권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아니 성립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성립 안 되는 것들이 한 80~90% 됩니다. 아 봤을 때 네. 유치권이 안 되겠다 판단했고 네, 네. 그리고 또 어렵지 않게 네, 또 네. 뭐 실제 진성 유치권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전에 네. 합의를 해요. 유치권자를 만나서 네네네. 합의를 보고 입찰을 해요. 그것이 이제 우리 네. 그 예를 들면 안양에 있는 뭐 세양 청마루나 이제 사전에 유치권자와 합의해서 네. 얼마 돈을 주기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합의를 보고 들어가죠. 그럼 그 합의는 내가 낙찰 받으면 얼마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유치권 비용을 얼마 주고 왜냐하면 거의 이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은 불가분성이라는 게 있어서 네네. 내가 전 유치권 금액을 받기 전에는 다 못 비켜줘 그쵸, 이런 경우거든요. 예. 그럼 내가 낙찰받고 난 요구만 요 내 해당 호실만 너 주면 되지 않냐 이랬을 때 분쟁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전에 내 이 호실 받았을 때 얼만큼만 주고 유치권 풀어주기로 한다 이런 합의를 받고 진행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유치권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는 이제 몇 명이 이찰했나요? 이 물건에? 여기 뭐 여러 개가 있었지만 여기에서 네. 지금 잉찰 인원이 11명이었죠? 오, 11명 중에 1등을 네. 하신 거군요. 11명이었죠, 네. 11명.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 가격을 어쨌거나 이제 써서 낙찰 받으신 거잖아요. 네. 낙찰 가격은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이 낙찰 가격은 네. 일단은 시세를 보고요. 근데 건물 빌딩 같은 거는 시세가 딱히 없어요. 근데 요즘은 데이터가 좀 어떤 사이트가 그쵸, 있어서 그쵸, 예. 그게 있었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일반 이제 대부분 보면 그 땅값 기준으로 보고 네. 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형 수익률로 보거든요. 여기에다 개별 호시별로 임대가 네. 얼마고 네. 총 임대가가 얼마 나온다. 네. 그러면 네. 수익률이 몇 프로면 네. 금액은 이 정도 나오겠다. 네. 그러면 그 최소 그 당시 10% 이상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네. 싼 거다. 네네네. 10% 이상이면 수익률이 따져봤을 때. 네네. 그랬을 때 이제 전의 가격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거고. 왜냐면 차라리 이때 단독으로 받았으면. 그쵸. 훨씬 편했을 텐데. 에이. 지금 봤을 땐, 야, 이거 사람 무지 많이 오겠다. 네. 받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야. 그래도 수익률 10%가 이상이 나옵니다. 아 그래도 네. 뭐 그렇게 많이 높게 쓰진 않으셨는데요. 네. 그 한번 유찰된 가격에 비해서는. 그럼 여기 이제 18억이잖아요. 네. 18억에 유치권 비용이 더해져서 실질적으로 낙찰받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럼? 유치권은 사실 네. 그 해결이 돼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이건 주장을 했지만은 허위 네. 유치권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치권이 인정이 될 것 같으면 그 비용을 고려해서 입찰을 해요. 네네. 뿌려줄 거를 내가. 네네. 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쨌거나 내가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낙찰 받고 나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이거? 그것들은 이제 또 해결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사실 처음에는 유치권자들은 자기 할 주장을 다 하지만 그쵸. 사실 아니라는 것들을 입증을 하고 네. 형사적인 문제를 좀 대두하게 되면 거의 다 꼬리를 내리고요. 네. 거의 이제 네. 마무리가 됩니다. 아. 네.